JTBC가 집중 보도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오늘 대통령실이 의혹의 실체가 없는 걸로 드러났고 오히려 제보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에 대해선 현재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멋쟁 해병 대화방 참가자 2명과 관계자들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주관한 이 간담회를 근거로 구명 로비 의혹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방 당사자들이 억측과 추측으로 피해를 봤다고 증언했다면서 민주당과 JTBC의 제보 공작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주장한 내용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외압을 벌였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제보자들의 사진과 발언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기자회견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하지만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구명 로비 의혹은 모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잇따라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는 식의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지난달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JTBC는 앞서 구명 로비 의혹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 측과 어떤 사전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